자, 안녕하세요. 아, 주변에 좀 소음이 있는데. 비타민 나무 열매 안 열린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요거 보시면 지금 요게 열매거든요. 암나무에서. 요 보이시죠? 네. 요게 비타민 나무 열매고요. 4월에 주의해야 될 점은 열매가 꽃이, 그러니까 잎이 나오면서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열매가 생기면서 나오기 때문에 요 제 손바닥 여기 보면 손가락 사이에 얘는 안 열리는 게 아니고요. 못 보시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보통 이렇게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말 세밀하게 아니면은 관심 있게 보지 않으면 얘를 놓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진딧물이나 개미들이 꼬이기 시작하면 이 열매가 상처를 주기 때문에 열매가 이제 그때는 응애나 이런 게 오면 이제 떨어지죠. 그래서 요렇게 지금 네, 요게 열매예요. 네, 잘 보이시죠? 네, 보여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옆에 보면 얘가 이제 순나무죠. 순나무. 지금 때쯤 되면은 암나무와 순나무가 확연히 달라요. 그래서 얘를 톡톡 털면 여기서 이제 꽃가루가 엄청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안에 꽃가루가 엄청 많이 있어요. 이 안에 이미 이제 꽃가루는 다 밖으로 나가서 얘네들이 이제,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꽃이 아래 이렇게 꽃가루 가득 묻혀 있는 꽃이 피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벚꽃에 뭐 꽃잎이나 꽃받침이 있는 이런 꽃이 아니기 때문에 왜 꽃이 안 펴요? 5년이 지났는데 왜 꽃이 안 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이렇게 이제 이게 다예요. 꽃이라는 게. 네. 꽃 수술 꽃가루만 있는 게 순나무.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같이 마주 보고 있는데, 마주 보고 있으면은 수정이 잘 되니까 열매가 잘 맺겠죠. 네. 그래서 얘는 뭐 이렇게 멀리서 봐도 아, 얘가 순나무구나. 네. 그다음에는 이제 요거 보면은 작년도 게을러서 못 딴 열매가 이렇게 맺혀 있죠. 네. 이렇게 있어요. 씨앗은 이렇게 한 개에 열매 하나에 네, 하나씩 있죠. 떨어뜨려주면 또 싹이 나오겠죠. 그래서 자세히 보면 지금 열매가 맺혀 있으니까, 그리고 사진을 찍을 땐 이렇게 찍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찍어 주시면 제가 잘 보여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찍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열매가.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찍어주시면 아, 열매가 보이고,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않게 찍으셔야 됩니다. 네. 근데 보통 이제 이 영상 하나로 암수 구분을 꽃이 폈구나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미 여기 강원도가 이 정도면 다른 데는 다 피고 열매 다 맺혔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도 지금 열매 많죠? 네, 한 꽃 하나당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이렇게 한 개 여덟 개씩 움직이지 않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보면 요거 열매 하나가 요거 하나 둘 셋 여기 보면 요게 열매란 말이에요. 요거 지금 내가 가리키고 있는 게 요렇게 나오고